더 뮤지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드거 앨런 포 역할을 맡은 정동아, 크리스 월드 역할을 맡은 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작품을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큐. 오버추어가 끝나고 이제 엘리자베스 포우의 어머니의 또 이 달림의 시간이라 자장가 같은 아주 짧고 굵게 나오시는 네. 엘리자베스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엔 누구죠? 아 명배우죠. 아 명배우. 네. 네. 앞에는 명배우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손가락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네요. 정신가요? 아 정신. 아 예, 저도 정신인데. 정신 배우 잘하더라고요. 정신들이. 네. 정도 많고 아, 이 작품 얘기해야 되죠? 네. 아 이게 좀 앞에 어머니의 뭔가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 표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매 공연마다 회가 거듭될수록 아마 깊어지겠죠. 이 작품이 좀 특히나 더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이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품의 또 큰 매력인 것 같아요. 행간도 많고 어떤 비어있다고 해서 뭐 작품이 비어있다기보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렇게 나온 뭐 디테일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뭐, 디테일들이 네. 원래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뭐 비둘기 안에서 좀 속썩했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배우가 정말 이 무대에서 표현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지미집하고 하면서 하니까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멋있네요. 원래 멋진 작품이지만 멋지게 찍힌 것 멋있네요. 같아요. 멋있네요. 아유 아름답다. 네. 우리 어머니 진아 배우, 허진아 배우. 아름답네요. 정말 어우 조명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미집이 뭐 약간 연근 같은 느낌의 그렇죠. 뚫고 나오는 아유 아 춘기령님이 또 여기가 이제 첫 장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극으로 들어와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첫 장면이죠. 그렇죠. 아주 파릇파릇한 당신이 들어온 저 문 밖에 가장 생기가 넘치는 신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포우가 생기가 넘친다는 느낌이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생기가 넘쳐야 된다고 되게 고민이 되던 부분인데 막 무조건 막 발랄할 필요는 없는 아, 그럴 거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기에 대한 포우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게 다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중독이 심하진 않지만 뭔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약간 뭐 작품을 그 써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알코올을 섭취를 하고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근데 맞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인 다크함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약물에 중독되고 뭐 술에 취해서 막 정신이 피폐해졌을 때 어떤 그런 기괴하고 더 어두운 작품이고 네. 막 그래 보여도 어쩌면 포우한테는 그때가 굉장히 더 생기가 넘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그럴 때고. 그렇죠. 또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연출님께서 좀 싸가지가 없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요구하셨는데 아 제가 워낙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힘들었어요. 네. 예? 네.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 이 작품의 굉장히 대표곡 중에 하나인 맞습니다. 메인 알게.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넘어갔다고. 네, 그런 극강의 고음이죠. 아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그쵸. 아니 이게 보통 뮤지컬에서 나오는 음역대가 아닌데 절대 나오지 않는데 아니면 이걸 뭐... 가지고 이걸 뮤지컬을 공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배우가 있단 말이야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많이 놀랬던 그런 곡이에요. 이제 형이 리허설
할 때인가 연습할 때인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요. 내가 노래에서 이렇게 후달리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곡이 거의 없는데 이 곡은 정말 감성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에서 고음이 또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영역에서 하다 보니 더 진솔하게 더 던질 수 있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꾸밈이 없을 수도 있죠. 맞아요. 뭐 꾸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우 몇 년 차 정도 하면은 손짓이 좀 자연스러워지나요? 네. 제 취향은 늘 네. 어려운 부분이긴 어렵죠. 한데 또 사실 뮤지컬이다 보니 이 지금 넘버를 부르면서 하는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약속을 하고 정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근데 뭐 그냥 대사할 때 나오는 어떤 손짓들이 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손짓 같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굳이 뭐 손짓을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정말 그냥 편하게 나와서 하는 거를 좀 따라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네. 접근은 순수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 좀 얘가 이 손이 여기 왜 있지? 이럴 때가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있어요. 네. 아무래도 무대다 보니까 손을 또 아무 가만히 있기도 또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멋있는 매 같아요. 매 앙상블 배우분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 저 여기서 보이나요 하고서 누가 저기 뒤로 가잖아요. 네. 아, 저도 모르게 촥 펼치면서 자꾸 와가지고 뒤에 있는 배우 얼굴 아주 세게는 아니고 네. 살짝 톡 가격을 할 때가 몇 번 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상의 성배. 아, 이게 맞아. 이 천상의 성배가 그 애들이 성대. 우스갯소리로 장난으로 정상윤 선배로 많이 네. 해가지고 초연 때 정말 어디서 자꾸 누가 제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정상윤 선배 이거랑 천상의 선배 네. 헷갈려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진짜 정상윤 선배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표현하기가 아주 쉬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우면서도 또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메인 할 때. 네, 맞습니다. 사람과 섹시한 얘기를 부탁해.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천재성을 이제 딱 입증을 하는 네, 그런 장면이죠.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 그러니까 추리소설이라는 그 장르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거의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에드거 앨런 포가 그 이후에 어떤 수많은 작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저는 이 노래 또 네. 특히나 또 매력적인 게 앙상블들이 이제 주 이제 멜로디와 노래를 하고 에드거 앨런 포는 이제 대사로 쭉 가잖아요. 약간 변사 느낌이죠. 예. 그렇죠. 네. 아주 그래서 더 특이하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래 중에 이렇게 뭔가 나레이션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박자 안에 맞춰야 되는 게 좀 처음에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박자도 좀 독특하기도 하지 않나요, 이 노래가? 그렇죠. 이게 좀 리듬 잘못하면 약간 장기하와 얼굴들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리허설 장면이라 약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귀엽네요. 바로 범인이 보통 사람 아닌 거 이미 범인 빠져나갔지. 어머니 시체는 바닥에 눕혀있고
지금 앙상블 친구들이 대사를 짧은 대사지만 하나씩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발음하고 막 그런 걸 쉽게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나 하고 한번 해봤어요. 어렵죠. 근데 이게 뭔가 그런 압박감을 받는 상태에서 다들 읽어봐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지 않더라고. 이 라인 안에 딱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정확하게 또 대사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르가의 살인사건이란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해주고 읽어주는 건 읽어주는 거라서 정말 귀에 잘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대사 전달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냥 음악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책의 그 내용이 그렇죠. 들어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잘 돼야지 되는데. 준기령님이 오랑우탄 연기는 아마 국내 최고이지 않을까. 그쵸. 어이구. 오랑우탄의 어떤 저런 느낌이 또 초연이랑 또 다른 느낌이라 저도 처음에 보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분명히 오랑우탄을 진짜 디테일 연구 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형이랑 저랑 이제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먼저 보니까 또 빨리 공연하고 싶네요. 빨리 공연도 하고 싶고 또 다시 리마인드도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공연을 이렇게 가까이서 나의 공연을 보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면서 좋은 그런 거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네요. 그리스 월드. 네. 어쩌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또 하나의 역할이죠.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스 월드가 이제 에드거 앨런 포와 대립하는 인물이죠. 목사이고 시인이자 평론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권력자. 청교도의 목사죠. 근데 저기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뭔가 어떤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진심으로. 그렇죠. 아 그럼 그리스 월드는 진심으로 원래 저 타이밍에는 좀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군중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무도 안 보겠지. 뇌물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 아니 나는 성직자입니다 하면 그냥 핏이 묻잖아요. 그럴 때 제가 궁금한 건 그리스 월드가 뇌물을 주고 뭔가 비평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글을 써주고 뇌물을 받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생사람을 잡는 건지 아니면 뭔가 신증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단순한 어떤 뇌물이라는 어떤 그 물질보다 이제 포우가 새로 등장했잖아요. 이 친구 괜찮은데? 여기서 얘기하죠. 하지만 이렇게 좀 달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 하지만 그 사람들을 다 얘 밑으로 다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비평 또 다른 비평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다. 너 어쩌면 이번엔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잘하게 내가 깔아줄 테니까 너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밑에 꿇어라. 약간 스카우터.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돈 달라 그러니까 어라? 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요즘 문학계에서 포우란 이름만 들려있어요. 진짜. 영입에 들어가기는 지금 포우가 너무 화났어요. 목사입니다. 무시당한 걸 정말 싫어하는 그렇죠. 둘이 지금 약간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누구냐고 그러고 못 들어봤다 그러고. 내가 최고의 권력자다. 네가 여기서 네 꿈을 펼치고 싶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전 당신과 논쟁할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어쩌면 여기서 또 한 방 어택을 매긴 거죠, 포우가. 아 사실 선생님 비평을 읽고 그 상당히 뭐랄까 그 뭐가 없는. 아 통찰력.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제가 당신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 또 다른 작품의 비평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 사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실 것 같나요? 그게 무슨... 이거요! 이거! 이거요! 아니, 여기 계신 신작 발표회 시간입니다. 그리스월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본인의 세계고, 그쵸. 나의 구역.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술가, 뭐 평론가, 시인, 목사라는 그 성직자가 이 시대 때 정말 그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의 권력자라고 보면 되고 이 정도라고 해도 사실 온 나라의 국민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포우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여기서 갈가마귀를 팍 내 구역에 와서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그렇죠 그 상실감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포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에드거 앨런 포우가 이 극 중에서 그리스월드를 밟고 싶어서 갔을까? 아니면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걸까? 이런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아주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시 한 편 정도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허락하시리라. 이미 이 군중들도 그리스월드라는 목사를 신봉하고 그러지만 지금 포우의 등장으로 네. 이미 막 포우 우리 난리 나고 포우 저 사람이 포우구나 뭐 저 사람의 시 듣고 싶다 이미 뭐 사람들도 많이 흔들린 상태죠. 원래 그 전에는 스포트라이트가 다 그리스 월드일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발표하실 시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에게도 아주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례를 물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 혹시 시의 제목이 둘 다 그 크고 작은 규모의 대중에게 비춰지는 본인의 모습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포우도 그렇고. 그리스월드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심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있고 그런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그런 결벽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벽주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무너졌을 때 포우로서 이러면 안 되지만 가끔은 그리스월드가 좀 약간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할 때 제가 그 약간 그 깔끔한 어떤 그 표현 같은 걸 좀 해요. 만날 때도 네. 먼지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좀 터치를 했을 때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 작품 안에서 포우의 천재성의 극한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네. 갈가마귀? 아 까마귀. 까마귀죠. 네. 갈가마귀는 오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잘못 알려진 거고 원래는 까마귀가 맞다고 해요. 그 까마귀 종 이름이 뭐였지? 그건 까먹었네요. 그래서 까마귀인가 봐요. 뭔 소리야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이 레노어 글쎄요 이것도 뭐 사람들이 뭐 버지니아다 엘마이라다 아니면 뭐 또 어떤 연상의 여인이 또 있었어요 친구의 어머니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엘마이라를 생각하면서 좀 불러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에게 있어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저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의 거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채운 사람이 떠나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겠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술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는 좀 남다른 감성으로 다가왔을 테고 또 그 감성을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가 까마귀가 아니었을까
우리 김성수 감독님이 또 승곡이고 그렇죠. 성수 감독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토록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근데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아, 레노는 디테일이 있네요. 빠져 있죠. 네. 혼났어요. 이때 무슨 생각해요? 그리스월드가? 그리스월드가 점점 빠져들게 되죠. 일반 군중들처럼. 그렇죠. 이게 좀 에드가 앨런 포 자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리스월드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에드가 앨런 포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그리스월드도 그리 오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리스월드의 방을 정리하던 중에 에드거 앨런 포의 초상화였나? 작품들이었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진짜 질투하고 싫어하지만 근데 또 그렇죠. 애증의 네. 그런 감정이 있지 인정을 않았을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애증의 감정이 있는 건가요?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분명히 이 사람 정말 남다르고 정말 실력있고 정말 예술가라는 정말 깨어있는 더 시대를 앞서간 그런 인정도 있는 그렇죠. 근데 왜 죽였어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고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이 약간 악마의 작품이라고 오해받게 딱 좀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시체들, 뭐 죽음, 뭐 생내장, 네. 뭐 검은 고양이만 봐도 굉장히 좀 이 사람은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저 시대 때 정말 네. 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죠. 군중들이 이제 빠져 있죠. 천재가 누구죠? 천재요? 네. 대한민국의 정상이라고 있고. 아, 이 작품에서는 에드가 앨런 포. 그러네요. 예.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공연하고 싶다. 공연 전에 인터뷰가 있는 게 되게 좋네요. 보면서 또 이따가 하면서 또 해보고 싶은 것들도 생기고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네요. 이 씬 자체가 군중들이 이제 포우에게로 그리스월드가 좀 불쌍하기도 해요 이 장면에서.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약간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죠. 그렇죠. 넌 안 돼 이 느낌으로. 왜 오는 거예요? 왜 다가오는 거죠? 글쎄요. 이걸 무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군중 속에 있는 저 포우를 보는 거죠.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 되게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는 외로워 보이네요. 그래서 말이죠. 첫 대면 후에 이제 포우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계획을 세우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었죠. 근데 지금 갈 까마귀로 이렇게 한 방 또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거의 뭐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놈을 정말 망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욱 더 열심히 멈춰야겠다. 여자친구
엘마이라는 그 여자친구 헤어지게 만들고 일자리 끊고 하나씩 이렇게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는데 점점 아예 더 강하게 이제 처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있죠. 본인이 에드거 앨런 포에게 문학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고 이 막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아예 작품들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